안녕하세요, 달피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애기하고 같이 육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 건데 액션 4하고 포켓 3하고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우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서부 영화 아세요? 네. 자, 서부 영화에서는 총잡이들끼리 1대1로 싸우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까먹었어. 맞다이. 몰라. 총잡이들끼리 누가 더 빨리 총을 꺼내서 정확하게 쏘느냐.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켓 3는 나 찍을 거야. 꺼내고 꺼내고 케이스를 또 꺼내고 나 찍을 거라고 켜서 잘 찍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각이 나온지 보고 이렇게 찍어야 돼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몇 초죠? 어우 귀여워. 야 리아나 너 너무 잘 나온다. 리아나 너무 귀여워. 찍으려는 기동성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닫을 때도 케이스에 넣고 안전하게 케이스에 또 넣고 그리고 또 닫아가지고 가방에 넣어요. 내가 액션캠으로 얘를 찍겠다. 나는 이제 목에 걸고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간편하거든요. 찍어야지. 킥버튼. 이렇게 간편하게 바로 찍을 수 있는 게 큰 차이예요. 이제 한번 걸어볼까? 이거 밀 거야. 아, 밀 거야. 아, 이거 각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얘가 짐벌이라서 이 위치를 잡으려면 좀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잡는데. 근데 얘는 그냥 방향만 맞추면 찍기가 너무 편하죠. 자, 얘는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면서 찍어야 돼요. 어, 야, 위험하다. 으악! 어, 야, 여기 위험하다. 아, 사고 났어. 아, 이쪽으로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아. 다행이다. 많이 아팠어. 포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넘어져서. 아이고. 넘어졌어. 꽁꽁 싸매고 나와서 충격이 약하긴 했는데 속상하지. 다시 밀 거야? 그놈에도 다시 밀 거야? 이번에는 D로그M을 둘 다 한번 찍어볼게요. 자, D로그M으로 지금 찍고 있고요. 자, D로그M으로 지금 찍고 있고요. 엄마랑 같이 밀까? 가자. 에리님도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카메라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기랑 같이 손을 잡고 안아줄 수도 있고 누군가 한 사람은 카메라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켓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춥기도 추워졌고 아기를 같이 놀면서 촬영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카메라를 가져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에리님은 지금 찍어보니까 어때요? 편안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촬영만 해야 돼요. 손이 자유롭지는 않네요. 조심해, 리아나. 조심. 조심. 가게 잡기 어렵네. 조심해. 어. 밀 거야? 어우야, 조심. 어, 빠빠. 각을 잡기가 어렵네, 이게. 은근히 어려워. 포켓3는 짐벌이다 보니까 화면을, 연출을 쉽게 잡기가 어려워요. 액션4는 화각도 넓기도 하지만 대충 찍으면 대충 화면 안에 대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짐벌이기 때문에 대상을 잘 맞춰서 찍어줘야 돼요. 찍다 보면 어느 순간 놓쳐있는 경우도 있어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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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온다. 어? 오! 오! 잘 탔어요! 아! 아이야! 오! 오! 잘 탔어요! 아! 아이야! 오우야!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어, 크게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어. 화면 잡기가 진짜 힘들어. 짐벌 카메라. 쫓아다니면서 찍기가. 얘가 진짜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힘들 것 같아. 어이구야. 어머나.
어이구야. 아, 여기가 엄청 두꺼운 쿠션 역할을 했어. 여기 놀이터라서 여기 바닥 쿠션이야. 어이구, 미안하다. 지하주차장에서 저조도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졸린 상태고요. 오늘 찍어보면서 느낀 거는요,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해도 포켓3보다는 액션4를 들고서 찍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훨씬 더 편하네요. 에디님은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액션4 이러면서 찍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맞아. 야, 잠깐. 잠시만요. 신기 불편해, 어떡해. 리아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졸린데 나가서 와서 미안해. 아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안 하는 거 같으면서도 다 하죠. 또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네. 미안해, 빠빠. 리아나 선생님한테 빠빠야지. 빠빠. 빠빠. 예. 오, 잘했어요. 가자. 또 줘? 쭈쭈. 주세요. 네. 주세요 해야지. 네. 네, 주세요 해야지 주는 거야. 상담이었어. 저조로 모드 한번 찍어봅시다. 네? 오, 여기 이뻐. 야, 여기 막 빛이 나오지. 아. 왜 그렇게 무섭게 봐? 쉬운 거 아니야? 이게 수유. 수유. 이게 순대국밥. 순대국밥. 이게 수유. 얘가 순대국밥. 어이구. 리아나, 국밥 맛있어? 국밥 맛있어? 기분 좋아졌어? 리아나, 국밥 맛있어? 국밥 맛있어? 기분 좋아졌어? 그랬다. 그래서? 아빠지. 아빠 손하고 똑같아? 아빠 손이다. 야. 아빠 손이다. 야. 브이로그 촬영을 해봤는데요. 포켓3는 정말 손에서 한시도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맞아. 뭔가 촬영해야 될 때 이걸 꺼내는 게 너무 귀찮기도 했고. 맞아. 은근히 오래 걸렸어요. 맞아. 액션4는 딱 꺼내서 찍기에 너무 좋긴 했어요. 하지만 화질은 아무래도 포켓3가 진짜 좋긴 했어요. 네. 저조도에서도 완벽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추워. 지금 엄청 추워요.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